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을 의미하며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해. 카피라이트는 카피라이트의 반대 개념으로 저작권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자는 운동이지. 창작물에 대한 수정, 복사, 공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복제와 재생산으로 인해 창작자의 본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! 카피라이트는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야. 무조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!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식확산 속도가 늦춰질 거야. 그만큼 인류사회 발전이 후박이 될 거란 말이지. 오픈소스는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게 해주지.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www.so!